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 유희열이 거센 비판에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떠남과 동시에 표절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18일 유희열은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희열은 오는 19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차 의사는 방송국에서 하차 통보를 한 게 아니라 유희열 본인이 떠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죠.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유희열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13년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이에 해당 프로그램은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희열은 유희열의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두 번째 트랙인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의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자 표절을 인정했었는데요. 그는 지난달 14일 소속사 안테나 공식 SNS에 표절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었습니다.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 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되었고 발표 당시 저의 순수 창작물로 생각했지만 두 곡의 유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후 그가 작곡한 Please Don't Go My Girl, Happy Birthday to You 등도 줄줄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그의 팬들마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다수의 곡이 표절 곡에 휩싸이자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시청자 게시판에도 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었는데요. 이에 KBS 측은 지난달 21일 시청자 게시판이 욕으로 도배되자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유희열이 하차를 결정하는 수순까지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8일 유희열은 소속사 안테나 공식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표절 논란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희열은 그동안 쏟아졌던 수많은 상황을 보며 제 자신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됐다라며 지난 시간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라고 전했죠. 이어 그는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라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차 이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과 제작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까지 마지막 녹화를 진행하려 한다.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남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네. 들어보면 완전 똑같은데 거짓말을 하면 희열을 느끼나? 그냥 조용히 하차해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